안녕하세요. 이포커스 미디어 손은설입니다. 오늘은 젠즈의 캐니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대0으로 깔끔한 승리 가져왔는데요. 승리 소감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좀 경기가 힘들 줄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좀 경기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2대0으로 이겨서 기분 엄청 좋습니다. 네, 오늘 경기 세러데이 쇼다운이기도 하고 또 1위와 2위의 싸움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D플러스 기아가 그동안 해왔던 경기들을 보면서 어떤 플레이나 챔피언을 선호하는지 보고 저희 팀끼리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상대할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무실세트 전승을 달리고 있는 젠지인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무래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힘들다 생각하고 저희 다섯 명 선수들과 감코님들 그리고 이제 그 팀 매니저분들까지 다 게임하기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저희도 집중 잘하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세트에서는 아이번을 픽하셨습니다. 초반 12분 한타 때 전멸 후 꿍이 나왔는데요. 의도한 건가요? 솔직히 저도 훈이 꼬였는데 이제 Q를 쓰고 디프를 풀려다가 이제 풀이 반대로 나가면서 좀 위험하지 않나 싶었는데 어떻게 또 상대 스킬을 잘 빼가지고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운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2세트에서는 니달리가 나왔습니다. 해설분들께서 다른 사람들도 니달리를 잘하지만 캐니언의 니달리는 뭔가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캐니언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이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것 같나요? 아무래도 니달리를 아마추어 때부터 정말 수없이 정말 많이 해와서 이제 그런 좀 사소한 노하우들이 쌓이면서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캐니언 선수는 스스로 니달리가 가장 편한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오히려 니달리 할 때 정말 제일 긴장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니달리 같은 경우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에 게임이 정말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니달리 할 때 좀 제일 긴장되고 게임 끝날 때 가장 이겼다고 생각할 때 끝날 때가 가장 뭔가 긴장이 확 풀리면서 좀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그렇군요. 2세트 팀보이스에서 경기 후에 짧게 하! 하고 숨을 쉬셨습니다. 이 한숨의 의미는 뭘까요? 그때가 딱 온몸을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이긴 걸 확장하고 이제 긴장 풀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군요. 현재 AP 정글 메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캐니언 선수는 AD 챔피언도 물론 잘하시지만 현재 메타가 너무 찰떡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AP 메타도 메타지만 아무래도 그런 챔피언들이 성장력이 정말 뛰어나서 제가 또 성장력이 뛰어난 메타 때 좀 이제 좋은 경험이라 해야 되나? 우승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확실히 좀 자신감이 더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로 또 1세트 POG 공동 1위까지 올랐습니다. 단독 1위가 조금 탐나시진 않으신가요? 확실히 이렇게 POG 포인트가 쌓이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기는 게 중요해서 최대한 의식 안 하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게임 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우디 다녀오고 나신 다음에 컨디션이 아무래도 살짝 좀 많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주 경기를 치렀습니다. 지금은 좀 컨디션 회복이 되셨을까요?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이제 저번 경기 때는 확실히 그 전날에 푹 잤는데도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아예 괜찮아졌습니다. 또 젠지 하면 굉장히 많은 스케줄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스케줄이 힘들 때 캐니언 선수가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런 건 없고 저는 근데 좀 적응을 잘 하는 편이라서 어딜 가든 그냥 잠만 푹 잘 자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이번 주는 끝났으니까 푹 주무시겠네요. 이번 주도 푹 자고 다음 주 경기 잘 준비해야죠. 다음 경기가 농심 레드포스와 맞붙게 됩니다. 다음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이제 항상 준비하듯이 농심의 경기들이나 이제 선호하는 챔피언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이길 수 있는지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많은 젠지 팬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항상 젠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감사드리고요. 팬분들의 경기에 힘입어서 이제 이번 서머까지 꼭
꼭 우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젠제 캐니언 선수 만나봤습니다.